스바 창일교도 창일법문 제80회차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정법계에 지난 또 다계 진원 권공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440페이지 편식 진원, 시감노수 진원, 일자수륜 과한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편식 진원이다라고 한 것은요, 무량 위덕 자재 광명 승멸의 편식 진원인데요. 한량 없는 위엄력과 공덕으로 자재 광명 진통명의 힘이 되어서 부처님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진원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는 하였지만 혹시라도 부처님과 보살님 입에 꼭 맞았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무량 위덕 자재 광명 승묘력 편식지는 남아 설바다타하다 바루기제 홈 삼마라 삼마라 홈일 최애 번뇌 태워 자유로움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게 했나이다. 나막살바다타다 빠루기지옴 삼마라 삼마라 홈은요, 일체의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끊고 해탈의 자유를 이루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달음을 이룰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글씨가 있는 책은 읽지만 글씨가 없는 책은 읽지를 못하고요. 또 줄이 있는 검은 고는 타지만 줄이 없는 검은 고는 탈 줄을 모르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는 형체가 있는 것만을 쫓는 것과 같는 것이고요.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 행복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체의 모든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일어난 중생성의 성품이나 현상계에 있는 모든 현상은 아침 이슬이나 저녁 연기와 같다는 이치를 알아서 말끔히 비우고, 또 공하기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또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런 이치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이제 시감노수 진원인데요. 시감노수 진원은요, 부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물 가운데도요, 물기가 있는 것도 있고 국물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것까지도 다니슬과 같이 감미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시감노수 지는 나무 솔로바이야 다타다야 다이냐타 홈소로 소로바라 소로바라 손으로 삼바하 번뇌를 꺼내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 늘게 귀하오며 다짐드리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어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 취하겠나이다. 나무 소로바야 다타하다야 다냐타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모든 탐진치의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락을 이루신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이공한 이치를 모르는 무지함과 연계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꺼내어서 바른 지혜에 터득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정녕 분별이 없는 본래 마음을 찾을 줄만 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우리 불교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나 염불이 아니라 일체의 분별을 쉬게 하고 또 일체의 모든 걸림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은요,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여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다음 이제 일자수륜 관진원인데,
일자수리는 관진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진화인데요. 일자수륜 관진은 홈밤 밤밤밤 반드시 신성하고 신사하게 밝히겠나이다. 자, 홈밤 밤밤밤은 반드시 부처님의 참나온 법을 깨우치고 깨우치겠다는 것으로서 눈기 코요 몸뜻으로 일어나는 모든 망상을 버리고 본성을 찾을 것을 다짐하는 것인데요. 마음은 존경과 분노에 의해서 교만해지기도 또 비겁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온갖 번뇌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요.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과연 어디에 집착하고 어딜 그리 바삐 가고 있는지 우리는 갈길 멈추고 잠시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성하게 밝히시고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80회차 서기를 하겠습니다.